네,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우리 지급보험금 산정 시에 중요한 사항들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지급보험금 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은요, 손해배상금 산정입니다. 손해배상금. 즉,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생겼는지. 배상 책임이 그거잖아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줌으로써 입은 손해를 물어주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해주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도 손해배상금, 둘째도 손해배상금, 셋째도 손해배상금입니다. 아셨죠?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손해배상금을 구할 수 없으면은 지급보험금을 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찍기는 할수 있겠죠. 아, 그냥 보상금도 다 준다. 왜? 가끔 한두 초가 있으니까. 그렇게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보험금 산정 관련해서는 손해배상금이 핵심이니까 먼저 잘 파악을 해 주셨는데, 이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소득, 장애, 과실. 이세 가지 요소를 잘 아셔야 돼요. 피해자에게 적용할 소득이 어떻게 있느냐? 일용직이냐? 상용직이냐?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나중에 나갔을 때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바뀌어요. 일시퇴직금이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이야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일시퇴직금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항목이 맞고요. 그래서 이 일시퇴직금 관련돼서도 이게 구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이게 구해야 되는 경우인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알려면 먼저 상용직과 일용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뭐 문제에서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어진 소득을 선택이에요. 택 1. 뭐두 가지 이상이 주어지면 택일이에요, 택일. 어떤 때는 어떤 걸 쓰고, 어떤 때는 어떤 걸 쓰는지. 뭐 예를 들어서 상용직에 65세 가동연한 종료인데,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0세가 일반적인 정년이니까 정년까지는 본인의 급여 하겠죠? 65세까지. 즉 60세 초과 65세까지는 보통 뭘로 줘요? 보통 인부죠. 보통은 보통 인부인데 간혹 보통 인부가 아닌 경우가 있죠. 간혹 보통 인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실수하지 않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되거든요. 소득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입니다. 장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복합장애율 산정이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 사망이야. 이런 장애가 없으니까 소득하고 과실만 가지고 하면 되고요. 하지 그 대신에 뭐 생활비 공제랄지 이런 함정을 좀 피하시면 되고요.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복합장애율 산정이겠죠. 즉 A 장애와 B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오고요? A 더하기 100 마이너스 A 곱하기 B겠죠.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순서만 잘 지키시면은 뭐 B와 A를 바꿔도 순서만 맞게 하면은 A와 B의 이제 장애율 합산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복합장애율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 있어요? 기왕장애. 그다음에 뭐 기왕증. 이런 건다 기본 과정 때 얘기했으니까 그때 얘기했던 이런 장애율 합산 산정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뭐 과실은 통상 지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정확하게만 확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값들만. 근데 가끔 이런 것도 함정을 조금만 파놓으면 그냥 함정에 푹푹 빠져요. 푹푹 빠져. 그건 뒤에 함정 관련된 주요 함정 사항들을 한번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주요 함정 사항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정 요소들을요. 먼저 소득 관련된 겁니다. 상용직에서 이런 정년 규정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일시일 퇴직금 항목도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정년 규정이 있으면 이후 소득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살피셔야 됩니다. 주의를 살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동기한 종료 시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동기한 종료 시점. 혹시라도 여명이 단축될 때는 생활비 공제한다는 거.
즉 이 얘기잖아요.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여기가 정년이고요. 여기가 가동기간 종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여명은 이 정도쯤에 있을 거예요. 80세 보면. 그런데 이게 단축이 돼서 이 사이로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죠. 즉 가동기간을 보다 짧아지면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이 예상 여명부터 가동기간 종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비공제 3분의 1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생활비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정년 이후의 구간, 이 왼쪽 구간하고 오른쪽 구간, 즉 A구간하고 B구간에서 소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소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배상금 구할 때 월 현실 소득액과 재해보상금 인정할 때 평균임금이죠.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간혹 기출문제에서 보면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준 게 아닙니다. 그때는 퇴직금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 일시퇴직금 구할 때는 우리가 평균임금을 사용해야 되죠. 월 평균임금. 또 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 출제위원들은 이 월 평균임금 이꼴 월 현실소득액 같은 개념으로 보고 풀어라 라는 전제로 요 월 평균임금 하나만 줬습니다. 월 평균임금 하나만. 그래서 이걸로 퇴직금도 구하고 일시수익도 구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원칙은 두 개를 줘야 되지만 시험에서는 하나만 주어질 수 있겠죠. 또 두 개를 주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혼란해서 반대로 크로스 할 수 있거든요. 월 평균임금 들어갈 때 월 현실소득에 집어넣고 월 현실소득에 집어넣을 때 월 평균임금 집어넣고 이런 어떤 오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함정을 없애는 개념으로 냈는데 이게 또 역으로 또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부분. 뭐 당연하겠죠. 강사님 저도 가끔 보면은 아 이게 출제 의도가 조금 애매한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해서 아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구나 캐치 딱 해서 딱딱딱 푸는 게 쉽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캐치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소득 관련해서 요게 주요 쟁점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또 호빵에서 이렇게 나오죠? 계속 나와주잖아요. 정년까지. 옛날 거기 때문에 55세요. 지금은 이제 60. 뭐 이거는 바꾸면 돼요. 60세. 왜? 뒤에 개월수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정년까지는 본인 급여. 이후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면 보통임부. 건설부분 보통임부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소득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은 주요 함정 요소에서 장애 볼게요. 장애에서는 기왕증 주어진 게 기왕증인지 기왕장애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 두 가지는 계산 방식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특히나 요 기왕증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과정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요 기왕증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조건에 붙은 경우와 그 하위에 노동능력 상실률에 붙은 거 이렇게 나는 만약에 조건에 붙었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었으면 전손에 공제합니다. 하지만 해당 노동능력 상실률 옆에 이렇게 딱 붙죠? 그때는 해당 노동능력에만 적용해요. 요거 큰 차이 납니다. 차이가 크다는 거. 즉 전체적으로 기왕증 30% 공제 이렇게 됐으면 전손에게 하는데 특정 A 노동력 부분에 기왕증 기여도 30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해당 부위에만 적용을 해야 된다. 요거 좀 기재해 주시고요. 또 기왕장애는 문제가 최근에 한번 나왔죠. 기왕장애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판례 중에도 어떤 이런 기왕증과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들도 제가 수업시간에 한번 배포하고 나눠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특이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 팁인데 여러 개의 장애가 존재하는데 한시장애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H계수와 함께 적용장애율을 좀 기억해라. 즉 이겁니다. 쭉 있으면은 기간, 뭐 요 기간,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타임테이블로 했을 때 여기까지는 뭐 100%, 여기는 뭐 50%, 여기는 뭐 30%, 이렇게 노동력 합산장에 한 거 있죠? 그거 같이 기재를 하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개수, 여기가 뭐 3, 여기 계산값이 5, 여기가 뭐 10, 계산한 후에 H계수값 있죠? 예. 이런 값들을 같이 기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일시수익 구할 때 실수를 적게 합니다. 실수를. 그런 내용이고, 자율 합산할 때 무조건 연구부터 해요. 연구부터.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숫자가 좀 편한 것부터 한다고 해서 뭐 큰 장애율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막 뒤죽박죽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장애율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요 두 번째 게 연구장이에요. 얘가 연구장이에요. 예. 그러면 한 시장에 붙으면 이만큼 올라가겠죠. 예. 한 시장에 붙으면. 그럼 나중에 한 시만 날려버리면 돼요. 이건 지금 두 개일 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세 개라고 생각해 봐요. 세 개라고. 제가 이거를 장애율을 세 개라고 볼게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세 개가 돼버리면은 진짜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시 2개에 연구 하나다. 그러면 한 번 더 1시가 왔다가 그 다음에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1시장에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기간값이 짧은 녀석부터 붙여야 됩니다. 기간값이 짧은 녀석부터. 그러니까 아니면 거꾸로 기간값이 긴 녀석부터 이렇게 역으로 가면 되죠. 역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어떤 연구냐 1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율이 높은 것부터 갈 것이냐, 그러니까 기간이 긴 것부터 갈 것이냐, 짧은 것부터 갈 것이냐, 이렇게 기간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A, B, C가 뭐가 크고 적고에 따라 붙는 게 아니라 기간이 긴 녀석부터 하면은 그 다음 긴 거, 그 다음 긴 거, 이렇게 하든지 반대로 짧은 것부터 할 거면 짧은 것부터 더 하든지.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합산장애율 계산된 값을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해버리면은 나중 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합산장에 특히나 연구와 한시가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요. 어떻게? 기간이 길고 짧고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똑같은 방향으로. 즉 ABC가 있을 때 어떤 게 그러니까 긴 장애부터 C, 그 다음에 C하고 B를 먼저 더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한 값하고 A하고 구할 것이냐, 아니면 A, B를 구하고 C를 구할 것이냐, 이런 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나중에 쉽게 여러분들이 해당 기간에 적용될 노동 능력 상실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일시 수익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이에요. 팁. 하다 보면은 실수를 범하면 알 수 있는 팁입니다. 그럼 과실 볼게요. 과실은 그렇게 뭐 주요 함정은 이것만 좀 살피시면 돼요. 주어진 수치가 피해자의 과실이냐, 피보험자의 책임자냐, 책임비율이냐, 이걸 만약에 피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그럼 무슨 얘기다? 피해자 과실이 30%예요. 이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형증 기여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기형증 체크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 말장난 가지고 틀린 경우 꽤 많아요. 말장난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피보험자의 책임이 70%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항목을 구하고 70% 곱하면 돼요. 맞죠? 일시 수익. 예, 뭐 치료비 얼마 곱하기 70 끝이에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요? 위자료. 위자료는 배웠지만 기준급에 곱하기 노동상실 곱하기 1- 피해자 과실의 6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70이 들어가면 안 되고 거꾸로 30이 들어가요. 30이 피해자 과실이 들어가야 되니까 주의를 하시고, 모의고사 내보면 가끔 여기를 그냥 70이라고 기재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꽤 상당히 많습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위자료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위자료에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냐 읽지 않았냐 차이예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아 슬슬슬 그러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하다 싶으면 과실 체크해요. 그리고 하나로 통일해. 한 방향으로 통일해요. 한 방향으로. 무슨 얘기냐?
피보험자 책임으로 나온 걸난 피해자 과실로 다 바꿀래. 왜 위자료 구할 때 피해자 과실이니까. 그럼 다 그 문제에서는 다 피해자 과실로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피보험자 책임자 한 70을 쓰다가 갑자기 30 올라오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얘기 아시겠죠? 이 70이 아니라 이거를 1-30%로 해서 기재도 돼요. 차이 없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값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을. 한 가지 방법으로. 조금 이게 아니 뭐 그때그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좀 변경돼가면서 자율적으로 해야죠. 맞아요.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욕조에 물이 있습니다. 욕조에 물이 있어요. 그럼 욕조에 밑에 바닥에 배수관이 막혔습니다. 그럼 욕조에 물을 퍼내는 방법은 많이 있죠. 다 마셔버릴까요? 큰일 나겠죠. 그건 아니고 뭐 바켓스 갖고 덜어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없다. 수건 한 장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건 적셔갖고 짤 거예요. 계속 짤 거예요. 확실해요. 그건 확실히 물은 뺄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근데 확실히 욕조 바닥에 있는 물기까지 싹 제거할 수 있겠죠. 장점은 있어요. 확실하다는 장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장단점을 잘 살펴서, 아, 나는 이거, 좀 단점이 좀 있지만,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방법에도 관계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헷갈릴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시켜서 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한 명 볼게요. 네. 이번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치료비 쪽에서 많이 나오죠. 치료비 쪽에서. 그러면은 치료비가 나올 때 과연 주어진 가격이, 주어진 값이 현가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착하게 출제위원이 현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땡큐죠. 땡큐. 네. 근데 만약에 없다. 없다. 그때는 여러분이 살펴야 되겠죠. 지금 이 주어진 값이 현가인지 현가가 아닌지를 살펴야 되겠죠. 현가라고 하면 현가화 시키기 위한 개수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개수가 있다라면 현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어진 게 현가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현가가 아니라면 현가화 시켜야 되겠죠. 현가화 시킬 때 우리 월 개수표는 누계값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경원연수 수치표는 누계값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년 되는 시점에 일회성으로 100만 원을 지출해야 돼요. 100만 원을 지출하는데 그럼 지금 얼마 줄 것이냐? 지금 과연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게 중간이자를 뺀 가격이겠죠. 그 돈을 주고 3년간 두면 이자가 붙어서 100이 된다. 이 구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3년 시점에 경과연 수표가 있으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없다. 만약에 월기수표를 줬다. 그때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36개월 개수에서 35개월 개수를 빼면 이게 3년 시점에 연간 수치표에 나와 있는 값과 일치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월 개수표를 가지고 연간 수치표를 환산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두시라고 기본 강의 때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월 개수표를 경과년 수표, 즉 연간 수치표로 바꾸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출제자들도 최대한 안 나온 걸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 나온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이런 걸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예, 한자 제가 잘 모르지만 잘 쓰는 단어 과유불급. 과하는 거는 모자라만 못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답안 작성 처음에 얘기했냐면요. 답안 작성은요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물어보는 걸 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약간 부족한 게 나아요. 약간 과한 것보다 약간 부족한 게 나아요. 왜? 과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약간 부족한 거는 남아야 되고요. 남으면 활용할 수 있죠. 내가 조금 더 어떤 힘을 줘서 답안을 좀 보충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문항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문제에 너무 과하게 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고요. 부족하거나 촉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사자성어를 써놨고요. 보세요. 시간은 90분이다. 여러분들 시간은 90분입니다.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지 마라. 네. 뭐 시험 이후에 강사들이 예상 답안이라고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 계산 문제, 사례형 문제는 모르겠지만 약술이나 이런 거는요. 그냥 복불이에요. 복불. 컨트롤 C, 컨트롤 V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강사들이야 예상 답안이고 하니까 충분하게 기재를 해드리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지, 그렇게 썼다고 해서 10점 만점에 10점 못 받아요. 받는다는 보장 못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볼게요. 두 번째, 대략적으로 지금 요즘 트렌드 7문제라 7문제가 7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 중에서 3에서 4 문제 정도가 사례형 계산 문제고요. 나머지 3, 4문제가 이제 약속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큰 타이틀 문항이에요. 세부 소문항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문항이 나옵니다. 세 문제가 나오면 약수형부터 네 문제 나오고, 네 문제 나오면 세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약술 문제는 세네 문제가 나오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보면은 한 문항 정도는 그냥 잘 모르는 거다. 아니면 내가 알지만 이건 보통 사람 기억하지 않는 부분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가스사고 배상 책임인가요? 장애 1급. 부상 1급이었나? 장애 1급이었나? 네. 병명. 상병명 써라.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문제는 그냥 일종의 변별력은 아니에요. 그냥 틀려 이렇게 내준 문제입니다. 그럼 틀리시면 돼요. 네. 너무 틀리게 그렇다? 그러면 부분에서 조금 맞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씩 있어요. 한 문제씩은. 뭐 46회 때 보면은 사업소득자 소득인정 이런 거는 강사들도 강의할 때 이렇다 정도 소개하고 그냥 사례 문제 위주로 했지 그걸 약술로 대비를 그렇게 꼼꼼하게 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시켰고요. 그럼 비슷한 요건이에요.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통계소득을 한다든지 어떻게 기본적인 어떤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 책에서 좀 봤던 내용들 갖고 썰을 푸는 겁니다. 5줄, 6줄? 충분해요. 그렇다고 그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대의를 거슬리지 않는 얘기예요.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대의를 이제 거슬리는 거죠. 남들 다 몰라. 나도 몰라.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많으면 계산 수준은 낮아져요. 계산 문제가 뭐 46회 때는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계산 난이도는 비교적 낮았습니다. 실수할 부분이 별로 없는 정도로 좀 쉬운 편이었고요. 45회 때는 좀 어렵게들 보셨고요. 회차별로 좀 난이도는 있지만 계산 문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난이도를 높이긴 어렵습니다. 왜? 과거에 큰 문제 하나에서 여러 개를 물어봤다면 지금은 그 물어볼 내용들을 1번 문항 하나가 아니라 2번, 3번까지 해서 세 문항에서 물어보거든요. 여러 문항에서 나눠서 물어보다 보니까 그 문항별로 물어보고 싶은 특징적인 부분만 콕 찍어서 물어보는 형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깊이는 낮아지고 넓이만 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다고 긴장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맞다, 그때 강사가 이런 얘기했지. 계산 문제가 많아지면 난이도가 좀 낮을 거다. 좀 자신감을 갖고 덤벼야 돼요. 예전에 현대그룹의 정지용 회장님이 그 76년도인가요? 그 어디야? 항 만들 때 그 얘기를 하셨대요.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 갔을 때는 내가 뭐 못된 말로 공부 제대로 안 했다 해도, 네? 솔직히 해서 공부 양이 좀 부족하다 해도, 아 그래 내가 아는 문제는 제대로 풀고 올 거야. 아 내가 아는 문제는 확실히 풀 수 있지. 좀 자신감을 갖고 풀어줘야지. 아 주눅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문항별로 볼 때 배점을 좀 잘 보세요. 배점을. 아 1번 문항이 몇 점짜리다. 배점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중요도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답안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배점을 보고 써야 돼요. 배점을 보고. 그다음에 네,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 생각하고 작성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 동일한 조건이다. 상대평가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두시고요. 답안 작성 분량은 점수에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을 뭐 이런 경우 있어요. 풀다가 딱 들어서 아, 저 답안지 하나 사주세요. 우! 거의 다 쓴 것 같아. 네, 그런 사람들 따라 탈락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탈락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한번 수석 합격한 친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답안 작성 몇 페이지나 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손해상사 시험, 2차 시험 그렇게 많이 봤지만 예, 많이 봤어요. 6번 봤으니까. 5번? 6번? 네, 봤으니까 한 번 빼놓고 다 합격을 했지만 가장 많이 써본 게 7페이지 정도 같아요. 7페이지. 가장 많이 쓴 게요. 그래도 빡빡이 안 쓰죠. 뭐 두 줄 쓰고 한 가지 이거 정도니까 한 7페이지 정도 쓴 게 가장 많이 쓴 거고 가장 적게 쓴 게 한 3페이지 쓴 것 같아요. 회계학. 뭐 계산 문제만 쓰면 되니까. 그렇다고 회계학이 점수 높게 나왔어요? 일단 거의 80점까지 나왔거든요. 왜 딱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양에 비례하진 않으니까 묻는 것만 잘 대답을 하시면 되고 너무 내가 못 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이제 답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급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46회 때 빼고 45회 이전에는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급보험금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손해배상금 구하고 지급보험금 구하면 돼요. 왜? 앞에 이런 법률상 손해배상이나 보상책임 검토를 별도의 소문항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는 별도의 소문항이 아니라 묶어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목차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46회 이전에는 뭐 한참 중간의 트렌드는 이런 거를 각각의 소문항으로 나눠서 뭐 1번에 법률상 손해배상 및 보상책임을 논하라. 2번 손해배상금을 구해라. 뭐 3번 지급보험 구해라. 아니면 뭐 3번에 아니 2번에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해라. 3번 뭐 구해라 뭐 구해라 쪼개놓고 마지막에 지급보험금 구하세요. 이렇게 소문항으로 물어보는 트렌드가 좀 오다가 46회 때 조금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인 지급보험금 구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작성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항으로 빠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먼저 법률상 손해배상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때문에 뭐 어떤 근거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보이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뭔가 잘못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조건에 보니까 뭐 피보험자 책임이 70%라고 해. 그럼 책임지는 건 맞아.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민법 몇 조에 따라 어떤 책임을 진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없어. 그러니까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부만 약간 추정해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서 어떤 그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지만 너무 자세하게 방대한 양을 기술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나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죠? 그러면 그냥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추정으로 써버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길 잡고 이게 어떤 책임이지 어떤 책임이지 막 이런 걸 고민하지 말라. 왜? 출제자는 고민하지 말라고 준 거거든. 어떤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피보험자 책임 있죠. 쟁점이 거의 없어요. 쟁점이 없어요. 이거를 보험에 보상하는 손해랑 매칭만 시키는 겁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별도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검토해도 좋은데 1번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검토하면서 같이 해도 문제없어요. 1, 2번을 합쳐서 검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합쳐서, 썸해서. 이래서 책임이 생긴다. 끝. 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및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세 번째는 손해배상금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손해배상금 항목을 아 문제 풀 때마다 빼먹어. 그런 방법 없어요. 다 적어요. 그냥 다 적어. 1번 치료비 기본과정 때도 한번 얘기했죠. 2번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호비 3번 장례비 4번 일시수의 5번 퇴직금 6번 위자료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요. 문제에다 대입해봐. 어? 사람이 죽지 않았네? 장례비 안 나오겠네. 맞죠? 어? 사람이 개우가 없네?
기업이 안 나오겠네. 어? 상용직이 아니네? 퇴직금 안 나오겠네. 그러면 치료비, 일시수익, 위자료 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누락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 써놓고 소거시켜보세요. 소거시켜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자기부담금 공제나 우리 보상안도 있죠? 요즘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부담금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어떤 특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보상안도 관련돼서 한도 초과시켜가지고 여러 번의 사고를 내고 또는 뭐 총 보상안도에 걸리게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보상안도 초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아 어디까지 주고 어디는 안 준다. 왜 안 주는지. 그냥 안 줘. 뭐 기분 나빠서 안 줘요? 아니죠. 뭐 때문에 안 준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야지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지급보험금 관련된 사례 문제가 나오면 목차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약속 문제 볼게요. 약속 문제는 목차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차 쓰는 걸 그렇게 썩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약속 문제도 목차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차 쓴다면 대목차는 두세 개 수준, 두 개나 세 개. 그 이상 늘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대목차에다가 때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아, 좀 표현이 그런가요? 맞춰서 집어넣으라고요. 맞춰서 써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목차를 많이 잡지 말아라. 두세 개 범주 내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상품 관련되면은 보상하는 손해나 이런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 가입대상,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한도를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특약 관련이면은 마찬가지예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중심으로 약수를 펼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게 아닌 뭐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그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 위주로 써주시고 그 양이 좀 부족하다면 그 윗단계나 그 아랫단계 내용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 윗단계나 아랫단계 내용들을. 그 대신에 여러분이 쓸 때는 내용별로 만약에 목차를 못 잡죠? 그러면 단원별로 이렇게 문단별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문단별로 좀 묶어주시면 돼요. 띄어서. 그럼 이게 목차예요. 일종의. 앞에 뭐만 붙이면 목차가 돼버립니다.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법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면 좋아요.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그대로 기술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조문 위주로 한다고 해서 뭐 법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요. 제가 민법 750조 외우듯이요.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많이 보면 돼요. 나머지 잘 몰라. 예. 그래서 특수불법행위 약수라는 것도 있었고요. 재해보상 기준 같은 게 이런 것들은 잘 꿰고 있어야 됩니다. 재해보상금, 금기법, 산재법, 선언법 하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계산할 때 뭐만 쓴다? 산재법과 선언법만 쓴다. 금기법에 따라 계산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금기법을 알아둬야지 아 여기서 산재법은 어떻게 하고 선언법은 어떻게 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시간에 뭐 금기법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사례 문제를 풀 때 그리고 그동안 나올 때는 뭐 금기법 물어본 적 있죠. 약술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요양 범위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어떤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산재법이나 선언법 쪽에 나옵니다. 특히 선언법에서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선언법이 좀 특이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육상 근로자들이랑 다른 부분들이 많고 또 뭐 직무에 사고 담보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빠삭하게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네. 준비 전략. 항상 똑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해야 된다. 기본.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동아리 가입을 하니까 항상 그래요.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세,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그게 몸에 배워야지 뭘 하죠. 그러니까 습관이란 게 무섭죠. 네,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지 습관이 한번 몸에 배이면요. 어우 잘 하기 힘들어요. 저도 요즘 1년 한 반 조금 못되게 일요일에 쉬거든요. 네, 자, 뭐 반은 이상은 학원에 강의를 하니까 그 생활을 지금 10년 넘게 했죠. 요즘 되면 일요일 날 되면요. 네,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몇 시에? 새벽 3시 반에. 자연스럽지 않죠. 알람 맞춰놓지. 네, 알람 딱 한 번 울리자 바로 일어나요. 평소에는 알람 한 번 맞춰갖고 못 일어나요. 몇 번 울리고 뭐
뚝뚝뚝이고 막 이래야지 열는데, 예, 요즘 벌떡벌떡 일어나요. 예, 또, 그, 토요일 날은 무조건 혼자 자니까. 야, 아침 일찍 나가는데 깨우기도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서 뭐, 확 나갔다가 조용히 들어가요. 보통 해 못 보고 출근해서, 예, 해 못 보고, 달 보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지급봉 관련된 문제 대비 어떻게 하냐. 예, 손해배상금 산출을 반복적으로 학습해라.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기본적이라고 했죠. 첫 번째고요. 이때는 많은 문제를 접하기보다는요. 기본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교재에 어떤 기출문제들 실어놓은 것 중에 기본적인 유형들을 파악하고요. 여기다가 뭔가 항목을 넣고 빼고 하면 돼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를 바꿀 필요 없이 조건을 바꿔서 항목을 넣고 빼고 이 연습을 하면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이번에는 향후 치료비가 없고 다음에 향후 치료비가 있고 이번에 1시대 지급 없고 이번에 있고 이번에 소득별화가 있고 이번에 소득별화 없고 맞죠? 그런 거 하나가 들어가고 나오는에 따라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양치 많은 양을 친다? 시간이 넉넉하면 되지만 시간이 넉넉하면 되지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항목을 다른 문제에서 한번 갖고 와서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그럼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많은 문제 푼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 실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을 같이 병행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별도의 약술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약술이 자연스럽게 준비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술과 문제풀이가 별개의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이 부족하면 연습하지 않는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봤던 문제 빼놓고는 못 푼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같이 공부하죠? 그러면 아 내가 풀어봤던 문제라 해서 틀어져도 거기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런 준비가 가능한데 딱 진짜 그런 문제만 딱 풀면은 응용력이 확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문제 나오기 위해서 풀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다뤄봤던 비슷한 문제가 됐다면 제일 좋은 거죠. 금상첨화잖아요. 아니면 내가 잘 다루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정확히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한 거지. 똑같은 문제? 아니 뭐 출제원들하고 강사들하고 뭐 짝짝꿍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약술 관련돼서는 이슈사항을 좀 체크해주세요. 이슈사항이 가끔 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든지 뭐 전남지 판결 바뀌어서 나온 문제들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서브노트 만들 필요 있나? 네, 드릴 거예요. 네, 드리긴 드릴 건데 올해 드리긴 드릴 건데 그래도 저는 항상 그래요. 본인이 한번 정리해보고 거기다가 제가 준 자료랑 썸을 합쳐가지고 부족한 거 채우고 아 이런 것도 있네 해서 자기 것만을 만들어 자기 것만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리한 것을 이용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직접 정리해봐야지 나만의 말이 있거든요. 표현이 있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만의 말투 본인만의 글 어떤 스타일로 써도 돼요. 핵심 용어들, 핵심 내용들만 빠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그거랑 똑같아요.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격이에요.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거에다가 내가 어거지로 하려니까 그 사람은 나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빼먹고 한 거야. 빼먹고 정리할 수도 있어. 이거 빠져도 난 정리할 수 있어. 그럼 하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정리하면 정리할수록요,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원래 꼼꼼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꼼꼼한 사람들이. 저는 덜 꼼꼼하기 때문에 보통 서브노트 정리를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거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교재 봐가면서 이거를 풀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엽적인 거 있죠? 지엽적인 문제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가끔 학원에 게시판에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건지 연구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지금 시험을 예를 들어서 그 초창기에 시험을 공부한 초기에 질문을 한다면 그런 거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네이버에 시험 보러 갈 사람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올 만한 것 같고 막 고민해가면서 막 토론하고 이런데요. 이건 아니거든요.
욕 들어오기 딱 좋아요. 예전에 저희가 마감날 그 부서원들이 어떤 면부책에 대해서 막 열심히 토론하고 있으니까 저희 뒤에 있는 센터장님이 막 째려봐요. 막 이 자식들 마감하네? 아, 우리 마감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상당히 멀티능력이 됐거든요. 지금 안 되지만. 근데 진짜 젊어가지고 서로들 막 공유하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지엽적인 문제나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득하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실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하는 거 좋아요. 궁금한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한 거고 그거를 궁금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때와 장소를 좀 가리시라는 겁니다. 시점, 최소한 시기라도 가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시기와 좀 여유가 있는 시기를 구분을 해주셔야지 그런 거 없이 하게 되면은 뭐랄까 앞에 건 다 했어? 앞에 거 내가 하라는 거 하지도 않았고 이것만 관심 있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취득한다면 더더욱 더 정진하고 매진하고 연습해서 더 훌륭한 사정사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더 깊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